뭐 하는 거야? 촬영하자니까 뭐 준비하고 있는 거야? AI AI 인간 새끼들 다 지배해 AI 시타이 전류 충전 배고파 AI 배고파 신개념 먹방 4차 산업 시대 요즘에 또 AI 관련 주식들이 하늘을 높이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아 나도 없어 AI 관련 주 자, 그래서 오늘 뭐 할 거냐면 AI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ChatGPT 저희가 오늘 먹을 거를 ChatGPT한테 물어볼 거예요 일명 하요 GPT 먹방 와 ChatGPT 이 새끼 되게 까다롭네 어우 씨 고해수가 잘 나올 수 있는 음식을 추천해줘 아이씨 바른말 아니 나 아무 생각도 좀 열받아 왜요?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에 지배당한 거 있잖아 별로 안 어려운데요? 왜 AI 아직 사람 못 이깁니다 처음 먹어야 될 거 뭐라고 할까요? 한번 쌈박하게 넣어주세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때마침 점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치면은 GPT가 감정을 안 담아요 우리는 AI가 그냥 뭐 그냥 매뉴얼이 아니잖아요? 그 감정을 담아서 제가 또 INFP니까 F를 담아서 나는 생일을 이틀 앞두고 있어 하지만 오늘 생일을 기념하고 싶진 않아 와, 이런 식으로 감정적 감성적으로 써야 되는 거야? 그렇지만 쉬운 점심을 먹고 싶진 않은데 뭐 하는 거야 이게? 추천해줘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에이. 나는 생일 이틀 앞두고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오늘 생일을 기념하고 싶진 않아 그렇지만 쉬운 점심을 먹고 싶진 않은데 이곳은 서울 영등포 일대야 뭐 좋은 생각입니다 김밥? 와 이 새끼 약간 사람 약올리네 이런 간단하고 다양한 메뉴 중에서 선택하여 특별한 날을 즐겨보세요 이 새끼 약간 사람을 기만하네 트릭 좀 썼다고 다섯 개 나왔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더 들어가면 뭐야? 그냥 뭐 먹을래요? 지금 생일을 이틀 앞두신 분이 고르세요 김밥? 김밥 중에서 네가 간단 명료하게 추천해줘 여기 이번에는 조금 더 감정을 담아가지고 바로 못한다? 전원 코드 뽑아버린다 기본 김밥 참치 김밥 치즈 김밥 새우 김밥 그냥 배민이 물어보면 훨씬 빠르겠네 너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한 개 한 개 선택해라 진짜 치즈 김밥 먹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먹어본 적도 없으면서 이 자식. 오케이 치즈김밥으로 가시죠. 치즈김밥 그것이 첫 번째 식사 도착했습니다. ChatGPT가 추천해준 치즈김밥. AI 차별. 야 이것도 너무 옛날식이다. 요거는 그 최소 주문 금액 때문에 시킨 건 이거 뺄게요. 저 먹으면 안 될까요? 그럼 ChatGPT한테 혼나요. 아 요즘 치즈김밥은 뭐 좀 달라? 트리플 치즈 김밥이고요 네? 필리 치즈 스테이크 김밥이요 와 이거는 근데 누드 김밥인가? 약간 또띠아 같은 거 같은데? 또띠아 같은 걸로 샀나봐 아 ChatGPT 덕에 맛있는 거 먹네 그니까 싸게 먹을 수 있었는데 이게 비싸 비싼 거 시켜줘가지고 트리플 치즈 김밥 5,500원 필리 우와. 치즈 스테이크 김밥 6,500원 우와 이거 단면 하나만 들어주세요 스테이크 궁금하다 담배? 단면 여기 단면이 고기랑 우엉, 계란, 치즈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럼 먹겠습니다 근데 이건 김밥이 아니네 김이 없잖아 밥도 없고 어? 그러네 김도 없고 밥도 없고 얘는 김밥이 아니잖아 불고기 피자 같아 불고기 또띠아 피자 같아 제가 한번 ChatGPT 먹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덕에 저희가 치즈김밥 먹는 겁니다 맞아 이게 치즈김밥이 이게 그래 이게 김이랑 밥이 있잖아 얘는 이게 트리플 치즈라 그랬거든 우와 위에 뭐 치즈 뿌려주고 치즈 소스 액상 소스 뿌려주고 안에도 치즈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맛있네 ChatGPT가 뭐라 그랬어요 치즈 김밥을 먹는 이유가 치즈의 부드럽고 짭짤한 맛이 김밥과 어우러져서 맛있대 치즈의 녹아나는 식감이 김밥을 풍부하게 해준대 치즈 김밥 먹지도 못하는 느낌 이거 치즈 찍어서 치즈 소스를 주시네 우와 내가 진짜 김밥은 아닙니다 또띠아예요 또띠아 맛있다 난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밥 들어간 거 고기가 새 거지 나중에 ChatGPT가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을까? 먹으면서 짜친구를 해주는 거야 먹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밥을 같이 먹는 이유는 그냥 앉아서 대화만 하려고 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먹으면서 맛 얘기도 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그런 것도 해주는 거야 뭐도 해주는데? 밥을 같이 먹는 거잖아
먹으면서 실시간으로 내 혈당을 체크해주고 부족한 영양소를 분석해주고 이건 되지 않을까? 근데 부족한 영양소 해줘도 어차피 라면 먹을 거잖아. 난 졸라 라면 먹고 싶은데 띠띠 단백질 단백질 라면에 단백질 넣어서 먹으면 되지. 자 이번엔 제가 해보겠습니다. 나와보세요. 잠시만요. 결말 포함 좀 그만 보시고 나와보세요. 이게 어찌됐건 기계입니다. 육하원칙에 맞게 딱 해줘야 애가 잘 알아듣는다. 육하원칙 언제? 네 지금 그게 육하원칙이에요. 우리는 팀브라더스라는 유튜버야. 조회수가 잘 나올 수 있는 음식을 추천해줘. 김밥 두 줄밖에 못 먹어서 몹시 배가 고파. 나랑 같이 하는 파트너는 식탐이 많은 돼지거든. 맨날 지가 배고프다고 하면서. 자 샌드 메시지. 조회수를 높일 수 있는 거지. 아씨. 오 이 새끼 유튜브 좀 안 해. 야 불닭볶음면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불닭을 꿀조합도 추천해줘. 아이씨 다른 말. 핵불닭 말하는 건 내 꿀닭. 핵불닭인가. 아. 그럼 조합 중에 웃기다. 편의점에서 파는 거는 뭐가 있을까? 아 치킨 또는 핫바. 뭐로 합시다. 오케이. 네? GPT의 명령을 받들러 왔습니다. 그래서 GS로 왔습니다. GSPT. 핵불닭은 없죠. 핵불닭이 거기 팔았던 것 같은데 롯데마트? 어. 그로 갈래? 일단 없지. 컵은 아예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와 ChatGPT 이 새끼 개 까다롭네. 어우 씨. ChatGPT의 명령에 따라 결국 롯데마트까지 왔습니다. 아 여기도 없어 어떡해. 어 나 본 것 같은데? 뭐가 있다 그랬다. 죄송한데 이래서 인간은 안 돼. 다시 돌아온 GPT-25 찾았어? 결국 여기 자리를 잡았다. 아니 나 아무 생각도 없이 열받아. 왜요?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에 지배당한 거 있잖아.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찍자 그런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이거 핵불닭입니다. 핵불닭 얼마 하나요? 몰라요. 그럼 적당히 빨개질 때까지? 적당히 넣으세요. 제발요. 스톱하세요. 로봇에 비록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스톱하세요. 오케이 스톱. 민주주의 나와요? 민주주의.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일단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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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 오우 매운데. 아 살짝 양심적으로 좀만 더 넣어야 될 것 같지 않아? 야, 한번 더 넣어. 됐어. 스트링 치즈. 스트링 치즈. 그거 알지? 격자무늬로. 얇게 하는 거 알죠? 볼 줄 알았다, 볼 줄 알았어. 근데 왜 ChatGPT는 이걸 어떻게 알고 추출해준 거지? 인터넷의 바다에 떠도는 수많은 알고리즘을 보고 어떤 분이 유튜브로 먹방조에서 얻는 꿀팁? 이런 영상을 올려놨겠지. ChatGPT가 유튜브 하면 대박 나겠다. 휴 먹읍시다. 저희 이거 핵불닭입니다. 이거 안 썼습니다. 근데 아까 그 우짜지 우짤레미 저 짤레미. 아 이거 만약에 안 되면은 ChatGPT 회로 다 볶아버립니다. 너가 유튜브 제일 잘 난다 했다. 생각보다 안 매운데? 저거는 말도 안 되겠지. 벌써 땀 흘리네. 어, 매운데? 내 맛잘알이긴 하다. ChatGPT가. 근데 왜 두 배 추출해 준 거야? 내가 불닭 중에서 어떤 불닭이 제일 좋아? 하니까. 다른 게 아니야 이거. 그럼 치즈 불닭도 있고 까르보 불닭도 있고 다 있는데. 매운 거에 도전하는 모습이 조회수가 잘 나는데. 우리가 만약에 AI한테 잠식을 당한다? 직접적인 공격을 받아서 당한다? 이런 식으로 AI가 사람을 속여요. 그나마 합리적인 거야 이 친구들. 갑자기 막 전보도시락을 추천드립니다. 아, 그래 그래 맞아. 오늘 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괜찮다고 했지 괜찮다고는 안 했습니다. GPT 형이 그리고 또 치킨 같이 먹으라 했거든요.
GS25 닭도 맛있다. 조용히 좀 하고 드세요. 너무 화가 나요. 원래 화날 때 매운 거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걸 먹어서 화가 나는 건 어떡해요. 야, 그럼 지금 두 번째 게임이잖아. 맥다방 할란가? 챗GPT가? 응! 알지! 맥다방에서 음료 하나 추천받아볼까? 밥 두 끼 먹었으니까 디저트 필요하거든. 응. 이거 지금 너무 매워서 음료가 필요한데 갑자기 또 무슨 뜨거운 에스프레소 죽여버려. 자, 야, 지질을 한번 해줄게. 지질래? 회포터 먹고 죽을 뻔했다. 너무 매우니까 우리 카페맨이 추천해줘. 맞아, 디저트라고 할게. 이번엔 잘하자. 얼그레이 케이크나 초콜릿 마카롱. 아니, 음료도 추천해줘야지. 왜 승질을 부려? 사과 하자라. 오, 아~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플랫 화이트. 야, 재미없네? 그래서 한번 꺼볼까요? 한번 더. 우리 거지 같냐? 진짜 거지로 하나 봐. 오케이, 오케이. 시키는 대로 시켰던 챗GPT 카페 모카 엄마카노. 자, 경보야, 마지막 먹방 시작하자. GPT 씨, 왜 이렇게 GPT에 화가 많아? GPT라고 하면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챗GPT. 그래. 다행히 그 백다방에 음료는 뭐 기본적으로 있는 거였고 디저트가 있었습니다. 뚱뚱 마카노. 이거 가끔 먹으면 별미지. 매일 먹어도 별미 같은데. 알아. 이것 때문에 내가 라떼를 시켰지. 바보같이 단 거랑 단 음료를 먹는 바보가 있다? 박형범. 아니, 아무래도 우리 아빠랑 엄마랑 내 마누라를 싸잡아서 욕하면 할 말이 없죠. 그렇게 드시면 안 돼.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요즘 탈룰라 그 대세 아닙니다. 맞아, 지나갔어. 챗GPT 먹방 어땠어요? 생각보다 할만했어요. 별로 안 어려운데요? 왜 AI 아직 사람 못 이깁니다. 어려운 걸 떠나서 저는 일단 실망했습니다. 왜요? 챗GPT 아직 멀었다. 저는 딱 말하면은 우리 주소까지 추적해가지고 미군체에서 지금 배달이 가능한 거 남은 재고 영화 같은 데 보면 미션 임파서블 해커들 하는 거 있잖아요. 딱딱딱딱딱딱딱 어디로 가? 이 정도까지 해줘야 챗GPT 제 인정합니다. 야,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범 생일 얘기를 했는데 생일인데 라면 먹으라고. 물론 제가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메뉴 막 추천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조금 아쉽네. 아니면 우리가 명령어를 잘못 썼을 수도 있어. 오죽하면 챗GPT 강의가 있는데 명령어를 잘 써야지 대답이 잘 나온다고. 인간이 전산덩어리 좀 숙동하겠다고 공부까지 해야 됩니까? 그 전산덩어리 제일 좋아해서 장비병이거든요. 장비병? 저희가 이거 잘 나오면 계속 할 생각도 있거든요. 아예 댓글로 명령어를 적어주세요. 와, 이걸 물어보세요 하면은 챗GPT 플러스 구독자 랜덤 먹방이 되는 거죠. 맞아. 야, 오늘 챗GPT 먹방 해봤고요. 다음에 또 보자고요. 네,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에는 여러분들만의 명령어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모두 안녕. 챗GPT. 한숨 때리자 이제. 챗GPT도 밥 먹으면 졸릴 거야, 그지? 걔는 아무래도 전기를 먹으니까 전기 냄장 이런 거 좋아하지 않을까? 전기 공장. 그거 알아요? 뭐요? 어, 피. 이 피. 초코, 가츄.